위치는 해석이 뭐뭐하는 해서 끝나는 거야. 뭐뭐하는 무슨 절이라고?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 명사절이. 형용사절. 무슨 절이야? 형용사절이지. 위치 관계사는 무조건 형용사절이에요. 아, 네. 자, 가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어제 수업한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좀 많은 게. 근데 프린터가 없어요? 근데 프린터 안 가져온 줄 알았는데 파일이 깨져 있었어요. 그래 잘했어. 아니? 근데 그거요. 네. 카페에서 네. 동영상 볼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이렇게 전체 화면을 딱 보면은 여기만 이렇게 있어. 무슨 말이야? 전체 화면 하면 안 보여? 화면이 책 안 켜 다 안 켜지고 여기로 그대로 사이즈. 아 사이즈가 조그맣게 나온다고? 아 그래? 아 전체 화면 했을 때? 네. 아 저쪽에 프로젝트가 좀 작아. 그래서 화면이 정말. 이렇게 크게 안 나와. 아 정말? 그게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건의돼서 저쪽에 프로젝트를 이걸로 바꾸면 돼. 네. 우리가 이겼어 이제. 우리 이제 인터넷 되니까. 축하해. 자 갑니다. 태양 에너지. 근데 그것은 식물들의 이산화탄소를 받도록 해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새벽 이것 하겠습니다. 해봐. 솔라 에너지. 콤마 위치. allows. 오케이. plants. 바꾸도록 해준대요. allow. 오트 동사니까 뒤에 뭐 넣어야 돼? 오케이. 2, 그 다음에 바꾸도록 해준다. 자, solar energy which allow plants to turn carbon dioxide.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지. solar energy which allow가 어떤 동사니까 여기 to 써야 되죠. 식물들에게 또는 그 to turn 하도록 하도록.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를 바꾸도록 해줍니다. 그런 거죠? 다음 14번에 내려가서 자 동음이가면에 to illustrate the visualization hypothesis. 오케이 어렵다. 시각. 오케이 시각화. 시각화 히포 그 가설이라고 해요. Hypothesis 그렇죠. 이 가설 얘도 잘 나와요. 가설. 시각화의 가설 이게 다운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네. 이게 이름이지. 시각화 가설이라는 것을 illustrate 하면은 illustrate 보여주다 설명하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콤마 위치 넣었네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것은 그렇지. 근데 그것은 하지. 파젯합니다. 파젯? 밑에 있네. 파젯. 가정하다. 가정합니다. 자, that 이하라고 가정을 해요. 자, 뭘 가정하냐면 children's exposure. 다시 얘가 주어져. 어린이들의 그렇지. 어린이들의 exposure. 응? 노출이. 그렇지. 근데 노출이 되는데 exposure to 어디 노출되냐면 ready-made visual image. 그거지? 레디메이드라는 건 이미 만들어진 시각 이미지 그렇지. 시각 이미지에 애들 노출되는 거지. 노출되는 것이 restrict the ability. restrict 뭐다? 억제하다. 그렇죠? 그들의 그들의 능력을 억제. 그렇지. 억제한다. 라고 가정합니다. 네. 다시 해볼게. 자, 무슨 말이냐? 시각화 가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지금 뒤에 위치 이하는 요거를 좀 설명하는 거지. 시각화 가설이 뭐냐면 시각화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을 하는데 뭘 가정해? 애들이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에 노출이 되면 이게 뭘까?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건 시각화 이미지.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만화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만화. 네 만화. 네. 아이언맨 이러고 있다. 아이언맨. 네 만화야. 그러면
아이언맨에게 자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이걸 책으로 읽는 거와 만화를 통해서 이제 시각 이미지를 이미 보는 거와. 그럼 애들이 책을 안 보고 만화나 영화 이런 걸 보면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상상하는 거지. 이미지를 아이언맨 하면 지들이 상상을 할 텐데 그걸 만화로 보여주면 이제 그 이미지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딴 얘기죠. 그게 Visualization Hyperdisease래요. 오케이. 자, 내려갑니다. 이제. 자, 올해 겁니다. 이제. 다음 누가 하냐? 제주도 갑니다. It arrived at my destination. 그렇지. 그것은 나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It's 10 minutes only. 그렇지. 10분 일찍. 콤마 위치네요. 근데 그것은 it's perfect. 어, 완벽했다. 자, 이 콤마 위치의 선행사는 뭐예요? 여기서 선행사가 뭐야? Destination. 네? 목적지가 완벽한 거예요, 그럼? 뭐가 완벽했다는 얘기일까? 도착했다는 게. 그렇지. 내가 목적지 일찍, 10분 일찍 도착했단 말이야. 아, 완벽했어. 그러면 선행사가 뭐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앞문장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받으면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단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뒤에 was 이렇게 나온 거야. 되셨어요? 다음 16번 준어입니다. A metal shop was packed. A pack 한 backpack, backpack, backpack 뭔데? 가방 같은 거 팩이라는 건 싸다 채우다 이거야. 아, was packed 시작. 금속 셰프가 선반이죠 이렇게 선반 부업이 있는 선반 같은 거. 금속으로 된 선반이 was packed. 어, 가득 차 있었다. With the rods, bright with dogs and the stuffed animals. 그렇지. 다양한 dolls, 인형들과 stuffed animal. 그렇지. 봉제 인형 같은 거. 봉제 그 곰 인형 알지? 거기에 이렇게 솜 들어가 있는 거. 어, 네. 네. 그 stuffed라는 건 안을 꽉꽉 채웠다는 얘기야. 그 stuffed animal 이래요. 자, 그다음 콤마 나왔고요. 그 다음에 Sum of Which 이렇게 나왔어요. Sum of Which. 콤마 위치랑 같은 거지. 시작. 자, 콤마 위치면 해석이 어떻게 됐어?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콤마 Sum of Which는 해석 어떻게 하겠어? 콤마 Sum of Which요? 어. 자, 얘가 뭐라고? 근데 그것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봐. 콤마 위치잖아 여기. 콤마. 그렇지. 근데 그것의 몇몇은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자, 금속 선반이 말이죠. 선반에 인형들하고 이렇게 봉제 인형이 꽉 차 있는데요. 근데 그것 중에 몇 개가 이 말이지. Had fallen. 떨어졌었다. To the ground. 어디? 땅바닥에.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내려가도 돼요? 예. 오케이. 자, 17번으로 내려갑니다. 다음에 종아리가 아니죠? 종아리 갑니다. He was forced to retire. 그렇지. 그는 retire 뭐지? retire. 그는 강요받았다. 은퇴하도록. 그죠? 여기도 go to 동사지. force가. 뭐뭐 하도록.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은퇴하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는 became a concert pianist. 그렇지.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됐다. 자, 병렬 구조입니다. 이거 B야. A 찾아봐.
그렇죠. 잘했어요. X는 he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은퇴하도록 강요받은 거죠. 보통 은퇴, 정년퇴직이 몇 살이야? 60, 65 이렇게 된 거 아니야? 65세가 돼가지고 자기는 더 하고 싶지만 이제 잘리는 나이가 된 거니까 은퇴한 거죠. 그러니까 강요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 다음에 became, 은퇴하고 뭐가 됐다는 거야?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됐대. 근데 콤바고 있죠? 따라와, 이거 봐봐.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he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는 주어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근데 그렇지. 여기는 목적어 속면이지. 그것을 해줘야지. 그것을 해야 돼 여기. 그것을 he found. 찾았다. 자, 찾았다 그러지 말고 find. 우리 리키 끈빠마. 리키 끈빠마. 이거 뭐야 이거? 형용사. 그렇지. 목적보로 형용사죠. 여기 목적어 나오고요. 여기 형용사 나오는 거 있지. 자, 리키 끈빠마. 자, 여기서 find 해석이 잘 나오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 자, 목적어 여기 형용사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find를 발견하다 아니고 생각하다. 가라고. 가 뭐뭐가 뭐뭐라고. 자, 다시 콤마 위치인데 근데 그것을 he 그는 found 어쨌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근데 그것을 생각했다. Much less stressful. 훨씬 덜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 얘가 퇴직하고 뭐 한 거야? 피아니스트가 됐대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많아져. 적다고. 18번 새벽입니다. Before deciding. 그렇지. 결정하기 전에. 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위치는 관계사야 의문사야? 의문사. 그럼 의문사인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지금. 그치? decide 해놓고 그 사이에 명사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의문사 위치는 해석을 어떤 해야 되죠? 어떤. 자, 여기 나중에 이제 그 의문사절 해석하는 걸 따로 할 건데. 자, 의문사가 나오고요. 이게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었어.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느냐? 순서 1번. 여기 2번. 투가 3번이야. 그럼 3번 해석이 해야 할지. 지지지지지지. 오케이. 의문사절은 어떻게 하라고? 지지지지. 3번 했지? 네. 의문사절은 지지지지 하라고 했지?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여기가 which receiver. 자, 요 앞에 to 앞에 오는 요거는 절대 주어가 아니야. 얘는 주어가 아니야. 그럼 주어가 아니면 뭐야? 주어가 아니면 그냥 부사거나 목적어야. 그럼 얘를 목적어라고 해야 돼. 목적어는 해석 어떻게? 을에게 해야지. 을에게. 시작. 어떤 리시버에게. 그렇지. 어떤 리시버에게 throw 던져야 할지 이렇게 해야지. 네? 어떤 리시버에게 던져야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before deciding 결정하기 전에 which receiver 어떤 리시버에게. 리시버는 수비수겠죠. 아니, 수비수 아니지 리시버가. 그지 공격수지. 누가 던지는 거야? 아 이게 리시버 이게 앞에 쿼터백 나오잖아. 쿼터백이 누구야? 쿼터백 뭐야? 미식축구야. 쿼터백이 던지면 가서 받는 애가 리시버죠. 그지? 그렇지. 오케이.